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방은 고민해봐. 어? 고민해봐. 먹방 해. 윤기 먹방 하겠습니다. 망. 이것도 약간 저 머리 냄새 이거 나네. 호텔 지금 한국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그치? 우리가 출국하시는 거 모르실 수도 있지. 한국 아니에요! 해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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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왜 참해. 왜 참해. 파자마 기... 아, 파자마예요? 아, 아닌데? 아닌데? 파자마 아닌데? 파자마에... 셔츠인데? 이러고 자고... 얘한테 옷을 좀 사줘야겠어. 어제도 공항이니까 좀 예뻐 보이고 싶고 약간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얘가 똑같은 옷을 계속 이거 입을지 저거 입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저번 주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아, 옷을 새로운 걸 사야겠다. 네. 저는 누가 왔다? 도영이. 도영이지. 도영아. 마츠리. 도영아 심심해 와 와서 마츠리 보여줘. 너 마츠리 보여줘. 마츠리 보여줘. 이쪽 오면 돼. 도영이 인사하세요. 마츠리. 도영 씨는 참 잘하셨나요? 도영 씨가 되게 지퍼 좀 벌려주셔야 돼. 왜 왜 아, 방금까지 닫혀 있었는데. 아, 라이브 하자마자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원래 들어올 때부터 걸렸어요. 이랬었어. 아, 사실 옷을 네. 다 벗고 있었어요, 제가. 아, 진소가 바꿔서 순생. 바로 이거. 여러분. 마치 하려고 왔거든요. 아, 마치 하려고 하세요? 네. 이거 마치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파이팅 때문에. 뭔 어야? 제가 갔다 와볼게요. 무슨 어야? 아니, 뭔 어야? 정환이다. 그러니까. 정환. 정환이. 정환. 정환이 오늘 옷. 세인트 로렌. 세인트 로렌. 안녕하세요. 땡이다. 그럼 저는 마치기 한번 하고 다시 시술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5, 6, 7, 8. 마츠리, 마츠리. 마츠리, 마츠리. 인벌스맨. 마츠리, 마츠리. 인벌스맨. 라이브 버전. 라이브 버전. 아, 라이브 버전이야, 그냥 버전. 아, 아쉽다, 간지, 탁, 뭐, 나이. 바로 마츠리 밥! 마츠리, 마츠리. 까지입니다. 어야! 이거. 아, 루터? 루터 어디서 해? 루터야! 형방이야, 형방. 아니, 정아. 보여주세요! 스킨이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창피해요. 에이! 에이! 어야! 왔다.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두 개인가? 왔어? 루트가. 루트야, 아니, 옷 괜찮아요? 아, 형! 어이! 어이! 아니, 저 누군지 없는데요? 어이, 누구세요? 바이. 아, 인사. 바이, 바이죠. 그렇게 갈 거면 바이죠. 진소가 바꿔서 순생. 안녕하십니까, 루토예요. 아, 엉덩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만 하고 가요. 루토님은 엉덩이가 한 개라고 생각해요? 두 개라고 생각해요? 아니, 앉으세요. 엉덩이는 하나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그 젠스처는 다 저희 다 손을 이렇게 깍지끼고 있어요. 깍지끼고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 그거죠. 이게 갈라져 있지만 네. 완전히 깍지낄게요. 깍지낄게요. 깍지 있지만 완전히 안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틈은 있지만 이어져 있다. 말을 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모든 신체 조건의 두 개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좌우로 나눠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네.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근데 뇌는 하나잖아. 근데 뇌는 하는 일이 있잖아요. 뇌는 엉덩이가 하는 일 있잖아요. 엉덩이가 하는 일 본인 없어서 엉덩이 의자 아플 때 아프잖아요. 엉덩이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엉덩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진소가 바꿔서 순생. 엉덩이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짱구 걷잖아. 짱구 걷잖아. 근데 진짜 있는데 나 그거 배우려 했었었는데. 아니 뭐 배워요. 왜 배워요? 어야.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저 그거 있어요. 전생 체험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아, 유튜브 켜놓고? 네, 유튜브로. 옛날에? 네,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 한 거? 연습은 안 그러니까 하고. 연습 안 하고, 연습실에서 한 거? 연습도 안 하고,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생 체험 그거 영상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최면을 해서 그때 했는데 제가 없던 숲속을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진짜요. 아니 근데 나 이거 장난으로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 꿈속에 이 숲에 나무가 이렇게 해서 어 나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반대 이렇게 보면은 제 팔이 파란색 날개였어요. 공작이었네. 모르겠어요. 파랑새였는지. 파랑새요? 작았어. 작은 날개였어. 도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날개였어요. 그러니까 막 헐헐이 아니라 오 고개네. 어야. 근데 저는 떡잎말 방송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네. 그럼 저는 일단 리더의 자리를 꿰차려고 일단 엄청 노력한 다음에 리더가 돼서 네. 일단 후기 탈퇴. 일단 들어봐요. 일단 네, 들어볼게요. 떡님만 방문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왜요? 원래 떡님만 방범대 아 떡님만 방범대라는 그런 고유 집단의 그런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들어온 신입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좀 네, 잘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따를 건 따라야 돼요. 네, 따르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따르게 따르다가 이제 짱구를 한번 제가 한번 이겨낸 거죠. 짱구를 한번 이겨가지고 제가 이제 리더의 자리를 꿰차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은 나 정말 미안한데 우리 떡님만 방범대는 너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훈이가 울겠죠? 그래서 울겠죠? 네. 울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운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훈이야 정말 미안한데 그 유리랑 같이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리랑 일단 유리도요? 유리는 일단 팀 내 분위기를 맞추기 때문에 이제 맹구 같은 히든 카드는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철수는 똑똑하니까. 짱구는 일단 주인공이니까 없으면 짱구만 없는데 없어지는 거잖아. 또 그러고. 그래서 저랑 맹구, 철수, 짱구 해가지고 네 명이서 짱구만 없는데 개편. 그냥 그 흑곰 아저씨 데리고 다니는 애 이름 뭐였죠? 지선이? 수지. 수지도 포함해서 이제 다섯 명 하는 거. 수지가 필요한 이유. 어른이 계시잖아요. 흑곰이랑. 흑곰이. 어른이 있기 때문에 수지가 필요해요.